거북이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는 괌인데 지금 이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요. 왜 오키나와로 가요? 엄마가 오키나와 출신이야. 근데 그 엄마가 왜 여기 와서 알을 낳았어요?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기가 괌이다 뭐 이런 거 몰라요. 응. 몰라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와.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우리 엄마는 오키나와 출신이래. 그럼 우리도 오키나와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오키나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가요. 어디로? 오키나와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그래서 도대체가 오키나와로 가는 것도 놀랍지만,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 모래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바다로 간다는 자체부터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얘네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 알까요? 엄마가 나 따라와 해서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면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뭐를 먹어야 될지도 알아요. 해파리 먹어요. 그 해파리 먹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또그 다음 거 먹고. 그래서 뭘 먹고 사는 것도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뭐를 먹어야 건강한지가 다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먹어요. 안 먹어야 되는 삼겹살도 때려 먹고, 네. 개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거북이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네들이 오키나와로 간다는 거 과학자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일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 거북이 뇌 안에 이제 이런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 있어요. 소위 그 연어도 보면 댕기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 자석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기파에 의하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얘기지, 내비가. 그러면 내비가 있어도요, 내비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없죠. 내비 있으니까 내가 차 타면 차지가 내 원하는 곳으로 가줘요? 내비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소를 쳐야 돼.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인이 입력한 대로 길을 따라 가주는 거지. 그런데 그럼 이 거북이들도 자기 뇌 속에 있는 내비에 오키나와라고 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지능을 이 동물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지능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동물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식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이 동물들을 돌보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질문도 이제 내용은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내비를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 이후부터 딱 죽으면 그 이후부터 이제 하늘의 새 백성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와, 이런 게 알고 싶어야죠.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알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모르면서. 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그렇다 카더라. 사람이 딱 죽으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은 몸은 땅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뭐는 빠져나온다? 네, 귀신 같은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천국에 간다. 그렇죠? 천국 같아 그래요. 자, 근데 나쁜 놈은 어떻게? 몸은 땅에 남아있고 바로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이란 게 뭔지 이런 걸 전혀 다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거북이를 보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우리 목적지를 어떻게 이미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 성경은 다 설명을 해놨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내가 참.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냥 혼이 빠져나왔죠. 천당 가는 사람 가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정해놓은 그 단계, 그 코스는 어떤 거냐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9장. 이거를 자세히 알려면 성경을 정말 이잡듯이 잡아야 돼요. 자,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자, 죽고 나면 먼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 그렇게 돼야죠.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왜 지옥에
지옥으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안 해. 그래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하지 않고 예. 네.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딘가 뭐 지옥 같은데 살아서 영영 불타는 난 그 말은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하면 뭐가 돼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셨듯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영생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그래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의 죄는 이것이다. 이것이 너의 죄다. 이 죄 때문에 너는 죽어서 멸망,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왜 안 받아? 뭐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거정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셨다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모두 다 어떻게 떠안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 그것을 믿자 이 말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죠.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뭐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심판.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렇죠? 왜? 죄를 뭐 받았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죄를 유전받았으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는 유전자에, 나를 해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밉다고. 사실은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죄를 다 나를 위하여 모든 나의 죄를 떠안아 주셨다고 믿지 않을 때는 나의 죄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이 나에게는 무효야.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이 나 대신 죽어 주신 것이 무효라면 내가 죽어야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아주 죄의 나쁜 유전자를 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나는 죄인이 되어서 태어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싫어. 자, 그래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그 정식으로 하는 심판은 죽고 나서 한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직도 살아 있을 동안은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일단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었고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자기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고, 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죽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아들 예수가 끌어안고 대신 죽어서 모든 죄인들,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그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는 죄인들, 아기, 1개월짜리, 2개월짜리 걔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걔들을 다 구원해 놨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래서 그 계획을 짜놓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다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각 개인의 뭐예요? 각 개인의 선택이야. 선택을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정말 죽기 1초 전이라도 좋아.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 죽는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캐사타가 죽는 순간에 안 믿는다 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뭔가 잘못 믿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자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확실히 내 마음속에 알면 흔들리지 않게 돼. 애매하게 믿고 있으면 악령이 자꾸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뭐 괜히 교회에 댕겼는데 뭐 이래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뭐예요?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즉, 믿으면,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를 믿는다면 나는 죄인을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데, 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래서 하면서, 내가 뭐 남의 거 훔친 일 있는 줄 알아? 이래서 하면, 그거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남의 거 훔친 게 있나? 뭐, 세금 떼먹은 게 있나? 이래서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인데, 그래도 나는 그 조건적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죄 진 거 없다. 조건적으로. 그러나, 갓난 애기도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미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조금만 철이 들어도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런 인간 그 자체가 죄 덩어리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정죄를 다 살아 있어도 멸망하는 것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5장 가시면 5장 24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무슨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떠안고 내가 죽고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래서 내 말을 안 믿으면 너희는 이미 뭐예요?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너희들이 죽을 때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 부디 내 말을 들었다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내 죄를 다 끌어안고 나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거하고 있다? 사망에 거하고 있다. 그렇죠. 사망. 그런데 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영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보면 여기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암을 낫게 해주시거나 아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무엇이기 때문에? 생기, 생명이 때문에 내 꺼진 유전자를 켜서 그래서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린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자꾸 괴롭히면서 하나님은 너를 너 좀 생각을 해봐. 너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노? 얼마나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많이 했냐? 그러니까 너 죄는 너무 많았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 거짓말을 믿으면 유전자 또 꺼져 안 꺼져요? 꺼져요. 이제 그래서 병이 안 낫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었다 이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도, 병이 안 좋아, 자꾸 낫질 않고, 질질 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더 나빠져. 나빠지게 하는 것은 누구요? 악령이요. 그래서 악령이 이 사람이 악령 쪽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믿어. 그러면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악령은. 그래서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악령이 써요. 금방 놔버리게 해줘. 났어. 두 달도 안 됐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악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악령이 샥 비켜준 거예요. 비켜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악령이 나를 안 괴롭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유전자 막 그냥 켜지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 뉴스타트를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이 악령이 공격을 해요, 안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악령이 샥 나가주면 확 끝나버려. 그래 놓고, 이제, 악령이 기다려요. 오늘, 저녁에 전화가 왔나? 강의 끝나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방광암으로 오셨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고, 한 3, 4개월 후에, 검사를 보니까, 암이 없어. 암이 없어요.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한 두 달 후에 또 재확인하려고 또 검사를 해봤다. 그래도 암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한 3개월 후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뭔가 수상한 게 있대. 그래놓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박사님, 병원에서는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고 병원에서도 이게 암이 재발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데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악성이 나오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 어쨌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으면 좋겠네라고 와 물어보노 이 말입니다. 뉴스타트를 이미 해가지고 나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낫기 때문에 또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잘 낫는구나 진짜로 뉴스타트 정말 효과가 있네. 이러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해이해진 거라. 근데 해이해졌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 해이한 것만 고치면 또 낫잖아. 그런데 와 물어보는 말이야.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해이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나서 뉴스타트를 해서 나았잖아.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냐고 할 때 누구 잘못이야? 뉴스타트 잘못은 아니야. 자기가 뭐예요? 하! 쉽게 났네 이거? 이래가지고 또 해이해져 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그 당시에는 와서 그 이제 나을 때는 아 뉴스타트밖에는 뭐요 없구나 이랬잖느냐. 그렇대. 근데 지금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는 게 아니라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약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오시기로 했는데, 네. 아, 사람들이 이래요. 좀 좋아졌다 하면 그냥, 해쳐버려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왔다 합시다. 와서 뉴스타트 합시다. 근데 안 나. 점점 악화된다 합시다.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악령 쪽에서 뉴스타트 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아, 포기하게 만들는데.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의존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뉴스타트도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악령이 뭐라 그래요? 안 났잖아. 하나님 뭐 생기를 믿는다고 네가? 진짜 생기를 믿으면 또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넌 안 났잖아. 그러니까 뉴스타트 필요 없어. 결국 병원 가서 하면 필요해. 포기해. 그때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이 악령들이 나를 내 믿음을 넣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 생명이다. 라는 그 믿음을 흔들구나. 그래서 그때 악령한테 뭐라고 대받아쳐야 돼요. 나는 네가 방해를 해서 안 날지 몰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갇힌 수를 다 써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셔야 돼요. 지켜줘. 야, 딱 듣고. 그래서 악령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방해를.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가 너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나는 안 믿어. 그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다 그래서 타가 안 믿어. 다른 사람들은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까요? 예, 네, 악령이 계속, 너는 배신자야. 너는 돌아가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줘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배신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또 받아줘. 아시겠죠?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악령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무조건적이다.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되겠죠. 그래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자 말자 심판도 없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와,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심판은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일단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네, 부활하게 돼. 부활은 언제 한다고? 예? 네? 자, 그래서 부활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이렇게 부활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부활이 두 종류가 나.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부활을 하게 된다? 왜 뭘 하게 된다? 그건 심판을 받기 위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너희들은 얻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심판이 필요 없어. 왜? 믿음으로 영생을 뭐요? 얻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은 왜 영생을 얻지 못한가, 못했던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거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예. 네. 생명의 부활은, 부활함과 동시에 뭐가 돼요?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야. 아 어떻게 해요? 아, 그들이 왜 영생을 얻지 않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예, 언제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다시 올 때.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카, 예, 데살로니카 전서 4장.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을 데리고 짜잔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야. 그때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하시리니 천국에서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 그런데 이때는 먼저 일어나. 먼저 살아나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죽어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하나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과정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게 생명의 부활이야. 그 생명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 그 부활은 두 차례가 있다. 아, 재림 시,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 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부활. 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부활이 있죠? 무슨 부활? 네? 심판의 부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 부활을 사실상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나서 둘째 부활은 언제 하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겁니다.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 자, 재림의 때는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언제일까요? 재림하고 난 재림 후, 천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이 나옵니다. 그 제가 다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재림 후 천년에는 그때는 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거를 이제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그래서 부활의 표본을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했을 때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몸을 가진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좀 구워달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 부활할 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자 말자 천당 갔다, 죽자 말자 나쁜 사람은 지옥 갔다. 이렇게 되면 부활이 어떻게 돼요? 애매모호해져. 그렇죠. 왜냐하면, 자, 둘째 부활은 이제 심판의 부활인데, 이 심판의 부활은 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야. 여기는 믿은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믿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하는데, 그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 후,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둘째 부활을 한다. 그것은 누구를 대상입니까? 믿지 않는 대상.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와 또 무엇을 전하기 때문이라 몸의 부활을 전했다. 부활은 몸으로 합니다. 부활이 뭐 혼이 부활하고 이런 거 아니야. 몸.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3절.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20장. 자, 여기 보면 드디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누구를? 이 둘째 부활한 사람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다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의 우상의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란 말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 그 후에 이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천년,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즉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부활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바로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난 뒤 천년 동안은 둘째 부활이 없더라.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이 있더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한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부활한다는 건 일단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란 게 나와. 그렇죠? 둘째 사망. 자, 그래서 둘째 부활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심판의 부활이고,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둘째, 두 번째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첫 번째 죽죠. 그렇죠. 죽고,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그게 첫째 부활이고, 그걸로서 믿는 사람들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 후에, 그때 이제 부활한다. 아. 그래서 그게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을 해서, 이제 그게 심판의 부활이고,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은 영생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멸망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부활했네 하다 보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에서 유죄가 돼 가지고 어떻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그거를, 그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이 지남에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인다. 그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 이제 자 땅의 사방 백성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둘째 부활을 한 사람.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떻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바다가 죽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요게 이제 지금 죽은 자들을 바다에 물에 빠져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게 하는, 이게 무슨 부활? 이게 둘째 부활이라, 이 말이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땅에서 죽은 자나 바다에서 죽은 자나 다 어떻게 살아나서 뭐를 받게 돼 있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아.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어떻게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즉 심판을 받고 이제 죽는 것이 그게 둘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해서 천년을 지나서 둘째 둘째 부활.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때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죽은 사람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불못에 던지우는 거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무엇을 당해?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걸로서 타서 없어진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써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 네. 내가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나의 모든 죄까지도 끌어안으시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았구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죽자마자 심판이고 뭐도 없이 막 지옥도 가버리고 천국도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돼.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천년 동안 둘째 부활이 있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받을 때까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답니다. 하늘 날아가서 왕노릇 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왕이야. 너희들이 나를 뭐요? 섬겨라. 이게 왕이에요. 하늘나라 왕 노릇은? 하늘나라 왕 노릇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있던 천사와 인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대환영을 받을 거예요. 왜?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같이 고생해본 피조물이 있어 없어. 이제 그 천국 가면요, 암 환자들이 제일 환영받을 거예요. 특히 암으로 고생을 더 세게 했을수록 너는 목도 못 움직였다며? 네? 그래서 얼마나 고생. 그리고 그 천국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왜?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예, 네, 체험해 보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그 거기는 죄도 없고 뭐 병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천국 시민들에게 천사들과 천국의 그 죄를 지어본 일 없는 인간들에게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쁠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암이 나면 더 좋겠지만 안 낫더라도 내가 눈을 감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웃음)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 그 믿음, 그 기쁨과 감사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장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몸으로 받아본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낫느냐 안 낫느냐에만 치중하다가 보면 우리는 아차 이 믿음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산다 덜 산다 가지고 연연하지 않은 그런 대범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